코스사멧으로 가는 밴 아닙니다. 이제 반페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나? 완전 꽉꽉 찼습니다. 이곳이 반페 피어입니다. 반페 피어, 라용의 반페 피어. 코스사멧으로 들어가기 위한 페리를 타는 것이죠. 스피드보트를 탈 수 있고요. 파타야에서 꼬란 들어가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쭉 나가면, 피어 쪽으로 쭉 나가면 페리하고 스피드보트를 탈 수가 있죠. 이름이 누완틱 피어네요. 누완틱 피어.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어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스피드보트도 탈 수 있고 일반 페리도 탈 수 있고 누완틱 피어입니다. 천천히 가는 빅보트, 빅페리 구매했고요. 왕보로고 하면 120바트. 아, 참 이쁘다. 편도로 하면 70바트입니다. 시간 많으니까 빅보트를 타고 가겠습니다. 나올 때는 이제 스피드보트 탈 수도 있겠죠? 누완틱 피어. 꼬란 갈 때하고 진짜 비슷하네. 여기 표 받는 분들이네요. 여기가 기다리는 데인 것 같아요. 멋지다.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빅보스 페리를 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하이엔드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는데, 오, 음식이 많네. 음식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음식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음식이 많아요. 비싸겠죠? Favorite menu 탁봉페랭입니다. 모닝글로리죠? 여기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니까요. 이건 얌꿍. 새우와 채소를 믹싱한 거죠. 여기 오징어도 있네요. 와, 먹고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수조에다 담가 놓네요. 와, 고기 봐라. 와, 이 왕새우 맛있겠다. 소라. 조개들. 와, 이 왕고기, 물고기. 이게 오징어도 있네요.
헌치겠죠, 헌치? 뭐니 뭐니 해도 이 살아있는 개가 최고죠. 살아있는 개. 가재도 있어요. 이야, 멋지다. 멋집니다. 개를 이렇게 물속에 담가놓고. 안 담가놓은 건 블루크랩인 것 같아요. 와. 저는 빅보트 2층에 탑승을 했습니다. 가방을 자기가 다 들고 타야 돼요. 오늘 가방을 받아주질 않네. 이거 탑승기죠? 또 서멧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영상의 앞쪽에 방파제를 넣으면 멀리 보이는 사람이 출발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트사멧 섬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소프트 너무 멀리 보이는데 포트사멧이에요. 포트사멧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항공가 보네요. 포트사멧 포트 포트사멧 피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 거대한 여행상이 동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포샴에 오면 이걸 보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멧 포트 라이온 파우. 포트사멧의 여신상이네요. Is it a woman? 여신상이니까 아니면 남신상이니까. 판투라. 저는 판투라의 역인 설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사멧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